세종조치원 중림리 신동아 아파트 앞에 대로변 우리가락이네. 우리가락, 우리가락 한우곰탕 보관이탕 집 앞이네요. 이거 눈이 오고 안개가 끼고 얼굴이 검게 나와서 와, 그게 좀 문제로군요. 이럴 줄 알면 이제 조명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서 세종원조회가 송년회로 모입니다. 세종원조회 어떤 단체일까요? 세종시 이전에 원래 조치원 사람들 줄여서 원조회, 한 30년 가까이 된 민간단체입니다. 친목 겸 민간단체입니다. 이분들이 세종시 유치에 많은 일을 했어요. 지금도 세종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합니다. 원래 계셨던 분들과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과의 화합과 조화를 위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여기에서 오늘 저녁에 푸짐하게 뭘 먹는 모양인데, 아이 먹어야 일도 하지,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법이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세종 원조회의 송년회 광경을 영상에 담아 보시겠습니다. 지역을 가꾸는 공동체 원조회 진기붕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발은 움직이지 마시고. 네, 반갑습니다. 예. 지역을 가꾸는 공동체라는 말이 나는 너무 좋아요. 네. 지역에 뭘 가꿉니까? 네. 말씀 그대로 지역을 가꾸는 공동체 우리 원조회 오늘 송년회 밤을 통해서 우리 또 이 청광로 우리 작가님을 함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뭐 나는 빼고 회원들과 네. 만나니까 반가운 거지. 네. 회원이 여기가 한 7, 80명 된다며요? 네, 그 정도. 등록 회원이. 네,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한 절반은 나오려나 모르겠네.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정도 나올 거예요. 네.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뭐 송년회에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올해 지나간 거를 뒤돌아보면서 네. 어려운 일도 많았었고 네. 또 내년에는 좀 더 힘을 발휘를 해서 예. 좀 열심히들 뛰어보라고 예. 우리 또 이 우리 가락 예. 여기에 또 우리 회원님 상호가 우리 가락이요. 네, 네, 우리 가락입니다. 우리 회원이면서 여기 사장인 김광훈. 광훈. 네, 우리 또 회원님께서 예. 킹크랩이라든가 이 회를 준비를 했어요. 아, 킹크랩과 회를 준비했어요? 네, 여기는 저 곰탕집인데. 여기는 특별 뭐, 주문. 특별 주문을 했죠. 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힘을 좀 낼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잘 먹여요? 힘내서 내년에 일하라고. 아, 그렇죠. 잘 먹여야 일을 잘하니까. 올해 돌아보면 뭘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올해 뭡니까? 올해 마감하면서 뭐 어디 가신다고 아까 하시는 것 같던데. 아, 네, 이게 뭐 올해 크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우리 원주회에서는 이렇게 내놓을 만큼 이렇게 활동은 없습니다. 활동을 네. 못한 편이네요. 네, 뭐 연말에 어디 간다면서요? 그래서 어디 갈까요? 아니 뭐 저 어디 뭐 저 사랑에 뭐 어디 간다고? 아, 네. 네. 우리 또 이제 네 그렇습니까? 네. 우리 또 사랑의 열매에 또 우리 저 그 원주회 또 기금을 통해서 또 좀 기탁을 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금년은 이것저것. 이렇또렷한 실적은 없었지만은 회원이 줄진 않았고 회원 화목은 돈독해졌고 마감은 사랑의 열매에 돕기 성금 기탁하는 거로 마감하네. 네네,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엔 뭔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년은 큰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저 원조회가 네. 법인을 만들어서 더 좀 더 활동적인 그 사업을 추진해 가려고 따봉따봉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사단법인이 되면 할 수 네.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전 우리 김영복 회장님이 네. 주축이 돼가지고 네.
그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사단법인은 이제 큰 그런 다라는 만들어 놓는데 그 다라 속에 뭘 담나? 담을 게 많죠. 담을 게 많아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활동해야 될 일도 광범해지고 많아집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뭐 겁니다. 크게는 우리가 쉽게 정치만 생각하는데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자연, 환경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엄청 많네요. 많죠. 분야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치적인 색깔은 안 띄우고 원래 정관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돼 있습니다. 네. 예, 거기 참여 안 합니다. 네. 안 하고 좀 많이 좀 하여튼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너도 이쁘고 너도 이쁘고 너도 믿고 너도 미울 때가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럼요. 네. 다 함께 품고 가야죠. 네. 올해 여기서 이제 잘 먹는 것은 오늘 잘 먹 내가 보니까 잘 먹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먹는 이따, 것은 이따 먹어봐야죠. 내년에 열심히 일하자는 뜻이죠. 네, 그러면요. 네. 내년에 꼭 오늘... 하고 싶은 거 하나만 지금 얘기한다면 뭘까 있어요? 계획 안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이제 법인 만드는 것이 지금 목표고. 네, 법인은 네. 뭐, 법인은 조직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네. 뭐 만들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만들어지면 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집행부에서 또 이제 검토를 네. 해서 선별을 할 거니까. 네, 기대하십시오. 지금 말하기는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저녁 간단하게 이제 끝으로 네. 오늘 저녁에 우리가라고는 관계 없지만 뭐 노래방 기기도 와 있고 뭐 어떻게 보낼 겁니까? 이따 노래 한번 해야죠. 노래도 한번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저 여기 김광훈 사장이 네. 노래도 잘 부르고 네. 사회도 잘 보고 네. 우리 또 사무국장도 네. 사회를 잘 봅니다. 네. 하여튼 기대해 주십시오. 세종의 조치원의 원 주민 중에서도 들어오는 사람과 원래 살던 사람을 한 대 아우러서 세종시가 대한민국 최고 도시가 되는데 진기붕 회장님의 역할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힘내십시오. 기다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면접님? 면접님. 저도 면접님? 원조회 전임 김명복 회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몇 대죠? 25대, 26대, 27대를 역임했습니다. 네. 이게 1년에 한 번씩 한 3년임을 하셨네. 네. 예. 아, 이거 오늘 보니까 이거 뭐 이런 게 이거 뭘 이렇게 쌓아두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아, 그 회원 상호간 오늘 송년회를 맞이해서 서로 선물 주고받기 근데 왜 김용복께 제일 위에 있죠? 돌가마 찜질 이게 뭐예요? 네, 이제 회원 어느 분 추천해서 건강 하시라고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많으네요 여러 가지가. 네네네. 예, 3년 동안 전임 회장을 하셨는데 네. 마치고 나니까 아쉬움이 더 많습니까? 뿌듯합니까? 아쉬움이 많지요. 생각보다 네. 하고 싶은 일을 또 못한 것도 있고. 네. 우리 또 지금 후임 회장이신 현 회장 진기붕 회장님께서 네.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많이 또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아까 방금 전에 진기붕 네. 회장님 만나 뵀는데 내년도에는 뭐 하늘 크게 짜는 것 같아요. 근데 김용복 전임 회장님 얘기를 하더래요. 뭐 하던데 네. 뭐예요? 제가 평소에 네. 저희 지역을 가꾸는 공동체 원조회를 네. 예전에 원조회가 조치원 지역을 이렇게 대표하는 네. 지역 단체였었다면 네. 이제 세종시도 됐고 네. 또 저희들이 세종시 전체 그러니까 네. 신도심이나 구도심을 어울릴 수 있는 봉사단체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사단법인을 원조회를 사단법인화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조금 들어보니까 저 봉사단체라기보다도 지역 공동체야. 그렇죠. 그 속에 봉사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저희들은 뭐 네. 정치하고 상관없이 네. 우리가 필요하는 문화, 교육, 체육 네.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네. 지역을 위해서 지역을 가꾸고 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게 세종시는 특별자치시고 네. 세종이
선두주자란 말이에요. 기러기로 네. 말하면 제일 앞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여기서 어린이로부터 학부모들까지 회장님들 사장님들까지 뭔가 네. 할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많죠. 네. 네. 지금 이쪽에 이제 지금 현재는 30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지만 네. 앞으로 또 80만을 바라보고 있고 네. 또 조치원 지역은 지금 현재 한 5만 정도 되지만 또 10만을 또 내다보는 그런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네. 성장하는 도시에 걸맞게 네. 저희들 지역 주민들도 지역에 봉사를 하고 어떤 작은아마 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원조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사단 법인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들으면 정치인들이 시장이 뭐 의장이 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지역 공동체가 하는 역할이 더 큰 것 같은데 세종에 한정된 울타리가 아니라 결국은 대한민국. 그렇죠. 세종시는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니까. 네, 도시입니다. 그래서 네. 원조회도 네. 작게는 세종시고 네. 크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 이제 네. 향도 예, 향도 그렇죠 향도죠 향도 네. 제일 앞자리 네네 예. 그 지금 그 계획은 사업 계획은 그 사단 법인이 서류 준비는 얼마나 어떻게 돼요? 저희 원조에는 네. 28년 동안 네. 많은 봉사를 해왔고 네. 또 많은 회원 수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단 법인을 하려면 네. 봉사한 경력이 한 1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네. 저희들은 근 30년간 네.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자격 조건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도 생길 텐데 그들에 네. 대한 자격 조건이 뭐 규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 규제는 없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시민이면 모두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뭘 내가 전에 잘못 들었나 몰라도 네. 세종시 거주 3년이 돼야 되는데 그거 있어요 지금도? 네, 그건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네. 아, 그거 한 절반으로 땡겨주면 안 되나? 지금 이제 저희들이 원조의 정관은 네. 충청도에 본적을 두고 네. 세종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이렇게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사단법인화가 되면 그 이제 정관도 이제 좀 네, 보완이 그 부분은, 되겠지. 네,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의 시민이 되려면 여기 와서 6개월이 돼야 뭐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3년은 너무 텃세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사단법인화인데 정관을 좀 잘 만들어. 고려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전임 회장님이 손댄 게 아니라 사실 전임 회장님이 신임 현 회장님을 여러 가지로 보좌하고 혹은 자문하고 네네. 김명복 전임 회장님은 더군다나 3년이나 연임하셨는데 네네. 하여튼 헌신에 있어서 세종시의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네. 다 원조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원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밤 네. 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원조회 전 사무국장 겸 이사 김광훈 전임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가게가 김광훈 이사님이 경영하시는 가게네요. 예, 맞습니다. 간판이 우리가 락인데 앞에 삼수변이 찍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무슨 낙제예요? 아, 즐거울 낙자입니다. 즐거울 낙제에 저 삼수변이 찍혀 있네요. 네. 이 가게는 오늘 뭐 곰탕 보관이탕 이런 거 하는데 오늘 원조회는 그거 먹는 게 아니다 그러던데. 예, 오늘 그거 아니고 뭐예요? 제가 그 대게하고 대게. 예, 포항에서 직접 공수했고요. 예. 그다음에 해를 또 갖고 왔습니다. 생선이야. 예. 생선. 특별 주문을 예, 방어하고 방어 우럭. 아, 왜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잘 먹는 건가? 예, 원조회는 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돈 많다고 그게 아니라 잘 먹어야 힘 잘 먹는 사람이 나라 일도 잘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잘 먹는 것은 잘 먹고 아 좋다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그거 잘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지역을 가꾸는 공동체 원조에는 예. 지역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고 노력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봉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 6.13에 출마하셨었다가 박선해가지고 안 꺼낼 얘기 같은데 그것도 봉사정신으로 출발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각도를 틀으신 걸로 아는데 개인적으로? 아, 개인적으로 당분간 어쨌든 정치적인 거는 다 내려놓고요. 네. 이제 저 주방에서 오로지 열심히 일만. 그 세이프 모자 왜 안 썼어? 아, 근데 그 소로 뭐 천정 찌르게 생겼어요. 예, 셀프 모자는 이따가 주방에 들어갈 때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이제 여기가 보니까 여기 얘기 좀 해봅시다. 여기가 원래 전에는 뭘 했었죠? 전에는 뭐 우리나라에 첫 번째밖에 없는 네. 커피 캐츄엘이라고. 커피 캐츄엘? 캐츄엘. 캐츄엘. 네, 커피 전문점이었는데요. 네. 그 커피는 이제 고양이 똥이라고 하는 그 누악. 걸 팔던 가게였습니다. 오, 그 나는 그 생소하네요. 그랬다가 6.13 이후에 마음을 여러 가지로 다스리면서 우리가라 겨울식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 우리가는 앞에 우리가 있고 낙에 이제 즐거울 낙자하고 아,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가 있고 우리가는 뭐냐면 우리 집처럼 편안하게 아, 한문 예, 맛있게 드시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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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집의 즐거움 그, 예, 그런 예. 거네요. 시설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변동이 좀 된 아, 시설은 주방인 거 뭐고 다. 아니, 주방은 다 뜯어 고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홀은 네. 대부분 그 탁자만 바꾸는 걸로 해갖고서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인테리어만 조금씩 바꿨습니다. 근데 원조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집에서 오늘 원조회가 모이다 보니까 자꾸 개인 얘기를 하는데 겸사겸사 묻는 건데요. 이 집의 음식 맛의 특징이라면 뭘 들 수 있습니까?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집처럼 편안한 맛입니다. 편안한 맛? 네. 우리 집처럼 편안한 맛. 나이 때는? 아니 나이 때는 주로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이 40대 이상에서 한 70대까지도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가니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먹기 좋게끔 돼 있어서 많이 오십니다. 그런 것도 원래 잘 하실 줄 아세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원조회 얘기해 봅시다. 네. 원조회에 전임 이사시고 지금도 이사입니까? 아니 현재는 이사고요. 전임은 사무국장이죠. 아, 전임 사무국장님으로서 네. 원조회가 큰 그림을 그린다고 이제 좀 있으면 풍장 치고만 난리가 날 건데 네네. 노는 것도 화목이니까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혼자 독특하게 낼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가 하나 있습니까? 이거 좀 해보자 하는 게 있다면 아이디어는 뭐 제가 작년에 이제 사회를 보면서 네. 다 했어요 했는데 저희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앞에 이제 경품이 우리는 이제 우리 경품이 엄청 많이 있다니까 찍어야 돼 이걸 우리 그 회원들이 네. 스스로 하나씩 물건을 갖고 와서 경품 추천해서 다 나눠주고 네. 서로 또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이런 네. 풍토를 갖고 원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년 아이디어로서 뭐 하나 금방 생각나는 건 없어요? 아니 내년 사업 계획에서 아 내년 사업 계획이요? 네. 내년 사업 계획에는 제가 볼 때 혼자 뭐, 개인적으로 안 될 망정 저 개인적으로요? 네. 원조회 전체가 아니라? 원조회의 회원으로서 전임 사무국장으로서 이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이렇게 급작스럽게 물어야 당황도 하고 아, 당황할 걸 없고요 네. 내년에는 지금보다 많은 이제 봉사를 좀 했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가 모여서 네. 좀 이제 할 수 있는 거. 네. 말하자면 뭐 집수리 같은 데라든지 이런 거. 아, 집수리 봉사 네. 같은 것도 생각해요? 예, 예. 독거노인들 이제 혼자 사시는데 집수리 이제 봉사를 좀 했으면 어떨까? 내가 우리 회장님한테 문화 사업에 좀 참여 좀 해보는 의사를 좀 건너봤는데 문화도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조회가 사실은 세종시가 지금은 과정상의 건축 중이지만 결론은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잔치 준비하시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또 인터뷰까지 잘해주셔서 이거 관판 광고 한 거로 그 값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